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치아라 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한다. 빠져들게 만든 시간 그댄 날 조급하게 만들었죠. 네. 촬영장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분장을 안 지우고 숙소에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언니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빨갛게 아이라인을 그려서 언니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본 줄 알았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에피소드는 정말 많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흥얼흥얼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싹 돌아봤는데 이서진 선배님께서 사랑한단 거짓말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쳐다봤는데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구나. 티아라 얘기를 저한테 항상 많이 해주세요. 모니터도 이렇게 가끔씩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가서 좀 이따 물어보려고. 네. 일단 성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제가 평소에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체육도 좋아하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좋아해서 언어 영역도 좋아하고 또 방학은 제가 학교 생활을 많이 못해서 아쉬운데 방학식도 제가 못 가고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친해지고 싶은데 꼭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살아야 된다. 귀신은 이렇게 무섭게 눈빛 하나도 흔들리면 안 되고 날카롭게 쳐다봐야 된다 해서 알려준 표정이 있어요.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근데 별로 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했지? 이렇게 촬영장 분위기가 정말 묘했어요. 그게 NG가 많이 났다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근데 NG가 아니었고요. 여러 각도에서 정말 많이 잡았어요 카메라로. 그리고 언니들의 반응은 일단 처음엔 부러워하다가 이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일단 국민 남동생의 입술을 훔쳤다 이래서 누나 팬들의 많은 질투를 받겠구나 이런 저도 생각하고 인터넷은 당분간 끊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일단 제 꿈이 일단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일단 두 가지 다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지연이는 이제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저는 듣고 싶어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아라 지연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거짓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나오는 드라마 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티아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